선발대입니다. 선발대임. 저희는 오늘 파리로 갑니다. 렛츠 파리. 14시간을 가야 된대요. 와. 도착하자마자 저녁 식사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맛있는 음식 먹기로 약속했어요, 저희가. 프랑스에 있는 룰렛을 만나고 오겠습니다. 뿅! 인천 투. 프랑스. 안녕. 저는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짜잔! 뭔가 붐투비 파리지앵처럼 입고 싶어서 후드티를 꺼내봤어요. 배고파! 밥 먹으러 갈게요. 뿅! 여기는 파리의 길거리입니다. 짜잔! 유즈 앤 보라 인 파리스. 뭔가 런던이랑 또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일본이랑 또 다르고 런던이랑 다르고. 저희 밥 먹으러 나가는 중입니다. 여기가 지금 도로로 써있어가지고 아주 모르겠어요 진짜로. 하나 맞춘 거는 까르보나라. 까르보나라 마르게리타. 짠. 짜잔. 첫 번째 음식의 등장입니다. 그리고 완전 맛있게 먹었어요. 완전. 너무 배부른데 너무 졸려요. 지금 여기는 9시인데 서울은 오전 6시일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굉장히 피곤해서 배입니다. 아 좋아요. 아름다운 도시. 투어하며 뛰어가는 유주 언니의 뒷모습. 윗 파리. 너무 예쁘잖아. 헤이. 저희는 지금 체린이가 어디 갔지? 저희 네 명이서 지금 공항에 도착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짠! 체린이 이거 목베개인가요? 맞아요. 와우. 아직 비닐도 뜯지 않는 준비성 아, 철저해. 이렇게 셋이 앉았고요. 이번 파리 여행이 아니죠? 파리 스케줄이 아주 기대됩니다. 정말 기대가 돼요. 파리에서 만나요. 안녕. 파리 가는 비행기에 탑승을 했고요. 14시간 비행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저희 룸메라고요 이번에. 어? 맞네? 첫 룸메야? 맞아요. 원래는 파리에 도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무사히 다녀올게요. 우와 파리다 파리. 저는 지금 둘째 날 어제 파리에 도착했고요. 리허설을 하러 가야 되는데 리허설 전에 산책 겸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몽마르쉐 백화점입니다. 오, 진짜 예뻐요. 파리 같아. 파리구나. 백화점을 들어가자마자. 뭐야 이거 뭐야. 근데 예쁘다 이거. 이거 뭔가 먹기 싫다. 침대 뒤에 이렇게 해놓고 싶어. 제가 멤버들이랑 밤잼을 엄청 미친듯이 샀는데 매니저님이 이게 가장 유명한 밤잼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가족에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리가 밤잼이 진짜 맛있다고 제가 오기 전부터 많은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이게 진짜 꼭 먹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쪼쪼 내려가는 중. 이것은 저의 조식입니다. 내 사랑 오렌지 주스 너무 맛있어요. 요거트랑 꿀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 없어. 진짜 맛있어요. 크로와상. 크로와상 없어. 너무 맛있다. 빠랑. 빵 먹는 중. 빵 먹는 거 기다리고 있어요. 빵 주세요. 오늘의 조식 메이트는 포메라니아. 부셔버리겠어. 오믈렛은 부시는 거 아니야, 내가. 먹는 거야.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저희는 아침을 정말 든든하게 먹고. 맞아요. 이제 또 가서 한바탕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이 공연이 끝나면은.
저희의 투어가 시작됩니다. 맞아요. 몽마르트와 에펠탑을 갈 예정이에요. 에펠탑 진짜 기대돼요. 저 에펠탑 아직 진작이 못 봤어요. 살짝 머리 튀어나온 머리를 멀리서 보긴 했는데 저녁에. 이게 진짜 남순 투어인지 에펠탑인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직 자세히 못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제대로 된 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공연을 잘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희가 방금 팬분들 만나고 왔는데 열기가 벌써부터 후끈후끈하고 뜨거워요. 진짜 지금. 반응 너무 잘해주셔서 아 최고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앨범을 궁금해하시는 팬분이 계셨어요. 맞아요. 이렇게 본 게 너무 오랜만이어서 신납니다. 다 같이 인사 한번 할까요? 안녕. 여러분 진짜 너무 많아서 진짜 많아요. 저희가 섰던 무대 중에 아마 가장 많은 것 무대가 아닌가. 끝까지 다음에 또 오고 싶습니다. 파리 꼭 다시 만나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다 같이 주댄무로 끝까지 해피엔딩 주댄무. 아, 오케이. 하나 둘셋 끝까지 해피엔딩 주댄무. 파리 안녕. 역시 좋다. 파리 날씨, 파리 온도. 그리고 저희는 지금 일단 공연 다 끝났고 끝났습니다. 이제 숙소 가서 옷 좀 갈아입고 조금 쉬다가 어디 가죠? 몽마르트 언더에 갑니다. 그리고 대망의 에펠탑을 오늘 갑니다. 저희는 내일 유주 언니랑 보라 언니를 먼저 떠나보내야 되는데 진짜 너무 슬프네요. 너무 아쉬워요. 같이 놀 때가 우리는 더 행복합니다. 막내즈입니다. 막내즈입니다. 저 아까 거연자에서 세빈이 언니를 찍고 있는 사진이 너무 잘나와서 이따가 언니한테 부탁할 거예요.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서로 찍어줍시다. 좋아요. 네, 맛있는 것도 먹고. 맞아, 거연 끝났으니까. 맞아요. 예쁜 사진도 많이 찍고. 많이 보여줄게요. 맞아요. 예쁜 풍경도 눈으로 많이 담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파리 룰렛 너무 고마워요. 제가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디즈니랜드 왔어요. 근데 저희는 못 들어가요. 너무 예뻐요. 일본이랑 완전 달라요. 일본 디즈니랜드랑. 미키마우스. 여기까지 와도 저는 만족해요 지금. 사진 좀 찍고 굿즈를 보러 가볼게요. 파리 디즈니랜드 언박싱. 안에는 못 들어갔지만 굿즈를 또 많이 사왔으니까 귀여운 것들 엄청 많았는데 커미를 하다가 고른 것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빠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이렇게 쓰고 소개를 해볼게요. Welcome to 레미랜드니까. 두 번째는 빠밤. 또 머리띠인데 보라색 반짝반짝. 파리 디즈니랜드가 30주년이래요. 이게 30주년에 나온 머리띠예요. 디즈니랜드 많이 가잖아요 제가. 일본에 있는 디즈니랜드를 가보려고. 이것도 너무 귀여워. 빠방. 팝콘 먹고 싶어서 산 게 아니라 디자인이 너무 귀여워서 샀어요. 이 파리 디즈니랜드 섬이랑 이게 있어요. 이건 진짜 너무 귀여워. 텀블러 샀는데 활동할 때나 회사에서 연습할 때나 언제든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건 내가 꼭 써야지 하는 거. 원래는 이 모자에다가 빨간색 옷이거든요. 근데 파란색은 처음 봤어요. 제가 이건 진짜 꼭 써야지 해서 샀어요. 이렇게 제가 산 것들 한국에 잘 소중하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하이. 저희는 이제 옷도 갈아입고 몽마르트로 갑니다. 가서 예쁘게 사진도 찍으려고 오늘은 이렇게 스카프 포인트를 줬어요. 오늘은 파리의 여인입니다. 하이. 하이. 저희 성당 누나예요. 안녕. 우리는 파리 girl. 파리 girl. 만만히 가득하고 진짜 어떤 감정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이런 도시에 와서 영상으로나마 룰렛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와 여러분 룰렛 우리 지금 에펠탑 보러 왔는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지금 멤버들은 이렇게 열심히 에펠탑을 찍고 있습니다. 체리나 너무 예뻐. 너무 예뻐요. 룰렛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메이저 핸드폰으로 찍어달라고 했어요. 와 진짜 너무 예뻐.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게 실물이 안 닦여.